네, 안녕하세요. 와인 라벨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 뭐 빈티지, 그리고 보통 품종, 그리고 만드는 사람, 만드는 생산자, 요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블레인 가냐르가 만드는 생산자 이름이고요. 그리고 빈티지는 요 위에 나와 있고요. 품종은 안타깝게도 안 적혀 있는데 지역 이름을 보면은 포도 품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돌내에서 나오는 피노누아 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샴페인 라벨은 어떤 점이 달라요? 자, 요거는 샴페인인데요. 샹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샴페인이고 생산자는 루이 레더러가 만드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기포 있는 와인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다만 레이블에서 샴페인이라고 표기를 되려면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전통 방법으로 만들어야만 요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음해볼 와인의 라벨을 설명해 주세요. 오늘 테이스팅할 와인은 시칠리아에서 나오는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드는 2017년 빈티지 화이트 와인입니다. 와인 잔이랑 와인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와인 잔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요런 플루트 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고 좁은 이유가 이게 너무 넓으면 기포가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요런 샴페인은 요런 길다란 잔에 보통 주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잔인데요. 가벼운 화이트 마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가장 무난히 쓸 수 있는 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일 넓은 잔,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제일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노누아, 섬세한 향을 좀 다 느끼고 싶은 거에 이런 넓은 잔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와인 직접 시음해 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좀 더 넓은 잔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향이 풍부하네요. 시트러스, 버터리한 느낌으로 뭐 꽃향기도 꽤 있는 것 같고 복합적이고 좀 좋은 와인인 것 같네요. 이 와인은 어떤 음식이랑 같이 페어링하면 좋을까요? 산미도 꽤 있는 편이고 바디감도 꽤 있는 편이라 음식 페어링은 너무 묵직하지 않은 음식이면 될 것 같아요. 치즈도 좀 전반적으로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벼운 육류나 해산물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